흰색깔로 세내주셔야 돼요. 까지 꼼꼼히 처리해 주시고 더스트를 사용해서 먼지 제거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 접착력을 도와주는 제품 중에서는 프라이머랑 본드에이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보통 프라이머만 사용했을 경우는 2주 정도, 그다음에 본더까지 같이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4주 이상을 보고 있고, 본드에이드만 사용했을 경우는 3주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수분기, 자연네일의 유수분량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연장하고 싶은, 아니, 지속시키고 싶은 기간에 따라서도 제품을 선택해 주셔도 돼요. 네네. 조금 오래 갈 수 있도록 저희 프라이머 바르고요. 본드에이드까지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프라이머와 본드에이드를 바르시고 나서는 항상 완벽하게 건조. 바로 다음으로는 이제 팁 사이즈를 재셔야 되는데요. 고르시고 먼저 딱 맞는 사이즈를 찾아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5번 사이즈가 맞으세요. 이 사이즈를 한 단계 큰 사이즈, 4번 사이즈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더젤을 사용하셔서 먼저 중지 먼저 시술하겠습니다. 빌더젤의 적당량을 덜어서 원하시는 길이는 이 팁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나 이런 부분이 적혀 있으시거든요. 원하시는 연장하시고 싶은 위치까지 사이즈를 재시고요. 그 다음에 젤을 그대로 펴셔서 지금 F까지 연장할 거거든요. F 글씨 바로 윗부분에서 사이드 쪽으로 빼주시는 게 연장되신 부분은 튼튼한 그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빼시는 게 좋으세요. 양이 모자라시면 한 번 더 연장하는 위치에서 사이즈 쪽으로 반대편도 사이즈 쪽으로 그 다음에 여유분을 사용하셔서 역시 사이드 쪽으로 젤을 밀듯이 당겨주시면 되시고요. 이 여분 지금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 잔여물 가지고 큐티클 라인을 한 번 더 도포를 해주세요. 큐티클 라인이 너무 두껍게 되시면 인조 팁을 붙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해서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젤의 분산막 때문에 그냥 글리터를 올리셔도 되지만 이 어느 정도의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는 빌더젤을 한 번 더 사용하여서 튼튼하게 만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글리터 적용하시기 전에 빌더젤을 한 번 더 동일 방법으로 도포를 해주세요. 이때는 큐티클 라인까지 가지 않는 게 좋으세요. 여기서 원하시는 아트 작업을 해주시고요. 30초 사용하셔서 이 네일에 붙여주시면 되시는데요. 듀얼 젤도 역시 젤에 적당량 덜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 자연 네일을 보시면 이 굴곡이 있으세요. 그래서 꼭 하이 포인트 바로 밑부분이 위치한 자리에는
재래양이 적당량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하이포인트 바로 위 6번 사이즈가 되시겠네요. 6번 부분에 재래 적당량을 덜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 자연 네일의 한 3분의 1 정도의 젤을 큐티클에 한번 긁으시고요. 그냥 사이드로 퍼져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고객님 손을 아랫부분으로 하시고 큐어링 타임은 무한대로 돌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램프 머리를 살짝 돌리셔서 큐티클 라인에 최대한 가까이 밀어주세요. 그래서 20초 정도 방치를 하시면서 붙이시되 큐티클 라인부터 밑으로 갈수록 공기를 빼시면서 공기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제 클리어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초가 정도 지나시고 나시면 모델을 살짝 돌리셔서 뒷부분에 보시면 지금 젤을 약간 넘치게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살을 살짝 밑으로 내리시면서 큐어링을 약 3초 정도만 해주세요. 최대한 가까이. 다시 빼시고 큐렉이나 젤 토시아를 사용하셔서 이 부분에 떼어주세요. 그리고 여분이 많으실 경우에는 글리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글리터 부분이 거칠거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은 여분의 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리시면서 글리터의 거칠한 면을 다시 도포가 될 수 있도록 덮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처리하시고 지금 살짝 덜 구워졌기 때문에 다시 큐어링을 3초에서 5초 정도 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프렌치 팁 시술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지금 이 작업이 붙이는 작업이 끝나시고 나셔서 1분의 최종 큐어링을 하시게 되시는데 지금 옆에 프렌치 팁 붙이는 시술하고 같이 동시에 큐어링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둘게요. 그 다음에 프렌치 팁 같은 경우는 꼭 고객 모델 부분과 맞춰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저희 집에서 남는데 클리퍼를 사용하셔서 제거를 하신 후에서는 이 팁 부분에다가 에칭을 주셔야 되거든요. 약간 강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자연 네일에 손상 없게끔 팁 부분만 에칭을 꼭 주셔야 돼요. 조금 그립감이 높은 것도 상관없어요. 거친 부분도. 팁턱을 가는 게 아니지라 이 팁 표면에다가 에칭 작업을 꼭 주세요. 이 더스트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렌즈를 제거를 하고요. 역시 하이포인트 부분에 살짝 젤을 올리시고요. 3분의 1 정도의 양을 큐티로 다시 1분간 최종 큐어링을 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큐어링이 되면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이 열을 식혀주셔야 돼요. 여기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식혀주시면 되시고요. 식으셨으면 왼쪽 오른쪽을 살짝 짙으시면 여기 보시면 빈틈이 생기시거든요. 이 부분을 이 푸셔를 사용하시던가 하셔서 살짝만 올려주시면 금방 제거돼요. 젤 클렌저를 사용하셔서
뒷부분에 생겨있는 분산막을 제거해 주세요. 얘는 TV라서 분산막이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마무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업을 마치겠습니다.